으로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아, 뭐 틀은 것 같아. 저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뭔가 악기 같은 소리도 들리셨죠? 네, 몇 분이 들으셨다고 하니까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네, 그 악기 같은 소리 중에서도 특히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악기가 있는데요.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음악 들으실 때 뭐 타악기 같은 게 많이 사용된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악기로 따지자면 뭐 징꽹가리, 장구 같은 것이 바로 그런 타악기겠고, 서양 악기로 뭐 대표적인 걸 말하자면 뭐 드럼 같은 악기가 되겠죠. 그런 타악기가 주는 그 특유의 소리가 굉장히 음악에 중요한 역할을 좀 해줍니다. 음악을 좀 더 청취자라고는 듣기 흥미롭게 만들어준다거나, 좀 더 신나게 만들어준다거나, 또는 저희처럼 노래하는 그룹에게는 이렇게 드럼이 있으면 그 위에서 그 비트, 반주 위에서 자유롭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저희도 누군가 드럼 주자가 연주를 해주신다거나, 또는 미리 드럼 소리를 노래방처럼 녹음을 해놓고 그걸 틀어놓고 저희가 노래를 부르면 굉장히 유리하고 어둡게 많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아카펠라라고 말하기가 딱히 네, 어려워집니다. 이게 아카펠라는 예술은 여기 서 있는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바로 라이브로 모든 것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악기 소리마저 모두 입으로 표현을 해내고 있는 굉장히 어찌 보면 엽기적인 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사람이 저희 멤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컬 드러머 또는 보컬 퍼커션이라고 해요. 목소리로 타악기 또는 드럼 소리를 표현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게 바로 저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께 아직 뭐 들려드린 것도 없는데 박수를 이렇게 어느 정도 거저먹는 그런 기분 계속 이 사람이 타악기 소리를 내게 되면 어떤 소리로 들리게 될지 제가 소리들 들려드리고 저희도 다음 노래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럼이 어떻게 생긴 악기인지는 다들 잘 아시라 생각을 하고요. 아래 가장 커다란 북이 있습니다. 베이스 드럼 또는 킥 드럼이라고 해서 가장 무겁고 둔탁한 소리를 내주는 북인데요. 그 소리 먼저 표현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속적인 소리를 내주죠. 하이햇. 겨우 하이햇 정도에서 이렇게 박수 치시면 굉장히 점점 이제 힘들어지실 거예요. 자, 이제 스네어라는 북이 있는데, 저는 이 스네어라는 북을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팝과 가요 스타일의 연주 이전에 먼저 재즈 스타일의 연주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재즈 좋아하세요? 그렇게 많이 좋아하시진 않지만 그래도 준비를 했으니까 그냥 들려드릴게요. 자, 이 재즈 하면은 뭔가 좀 우리가 낭만과 여유로운 따스함을 느끼고 싶을 때 들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한 분위기 연출을 위해서 특별히 이 드럼 체 끝에 빗자루처럼 철사가 막 매달려 있어요. 걔로 퉁치거나 살살 긁으면서 재즈 특유의 약간은 스모키하면서도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걸 바로 브러쉬 연주라고 하는데요. 브러쉬 연주, 사람의 목소리로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팝과 가요 스타일의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뭐 저희들 다섯 명이 노래할 때보다 더 크네요. 섭섭하기도 합니다만 부럽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 드럼 파트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이 친구가 또 아주 세계적인 보컬 드러머입니다. 또 이 소개를 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만 본인 자랑을 본인이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네.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뭐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기 자랑은 자기가 하는 것이 가장 디테일하고 정확합니다. 남이 해주면 굉장히 그렇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 자랑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이트는 이제 2000년에 결성됐고요. 맨 처음에 저희 공연하기 전에 아나운서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저희는 2009년서부터 매년 열리는 세계 아카펠라 대회나 세계 합창대회에서 저희는 매년 수상을 해요. 근데 2009년하고 2010년에는 재미있는 상이 따로 있었습니다. 저처럼 입으로 타악기 소리를 표현하는 사람에게
준상이 따로 있었는데 저는 그때 2년 동안 세계 1위상을 수상했었습니다. 네. 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아, 흥분해지네요. 본인이 제일 행복해 보이네. 아, 드럼 파트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요. 아, 이번에는 아카펠라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드럼 파트를 들려드릴 거고요. 그 위에 아카펠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있습니다. 베이스 파트라고 하고요. 가장 낮은 목소리로 아, 가장 그 음악의 기본을 만들어내는 아, 저예요. 아, 베이스 파트를 드럼 위에 얹고요. 그 위에 화음 파트를 한 파트씩 얹어서 아, 다섯 명의 목소리로 음악을 어떻게 만드는지 먼저 드럼 파트 먼저 들어보시죠. 저 위에 베이스를 얹어볼게요. 저희 그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레츠믹스라는 곡의 일부분으로 아카펠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좀 자세히 좀 분해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아, 저희 앨범이 나와서 아, 앨범 얘기가 나와서 앨범에 있는 곡 중에 저희 메이트리가 직접 만든 곡을 한 곡 들려드릴게요. 아, 제목이 닮아가요라는 제목입니다. 사랑을 하면 닮는다고 합니다. 오래된 부부들 또 그 오래된 친구들이 뭔가 표정과 또 말투 이런 것들이 많이 닮죠. 아, 그런 아, 아주 달달한 사랑 노래입니다. 아, 저희 노래니까 좀 더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닮아가요 이어서 들려드릴게요.